유독 더운 올여름, 호캉스나 해외여행 또는 물놀이 등 알찬 휴가 계획들 잘 세우고 계신가요?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과 달리 여기 여름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마지고 비가 많이 오면요 방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항상 바람 불고 그러면 너무 비닐이 막 부서져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햇빛이 쨍쨍 나는 날에는 옷 갈아입어도 금방 보여도 금방 땀이 줄줄 들어오죠. 여름에는 또 여름이대로 또 고생이. 이렇게 여름이 두렵기만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경기도는 이달부터 8월까지를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위기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현장 점검과 함께 사례 관리를 해주는 긴급 복지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과 복지 소외계층에게 숨통이 한결 트이는 여름을 선물합니다. 가족들하고 남들 막 가면 그거 부려먹고 막 하는 거는 정말 이런 데서 안 살고 좀 나가가지 저런 뭐 좀 비닐하우스 아닌 데서 정말 저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